안녕하세요, 독고요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마칠 때 잘못 설명드렸는데, 이상심리를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니라 성격으로 뛰어가야 됩니다. 그죠? 항상 순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72페이지. 우리가 71페이지까지 했거든요. 72페이지 피시면 이제 자기결정성 이론이 나옵니다. 전 언제나 쓰던 분필을 쓰기 때문에 잠시만요. 난 맨날 세 분필은 필요가 없는데. 아, 이럴 바에는 좀 이따 시작할 걸 그랬다, 그쵸? 오케이. 다 준비됐습니다. 이거는 다른 선생님이 쓰도록 하시고. 자, 갑니다, 이제. 자기결정성 이론. 자, 그러면 출발을 할 텐데, 공부를 할 때, 오늘 이제 여러분도 예시로 되게 많이 들어가고, 학생들한테 왜 이걸 가르쳐야 되는지도 오늘 내용이 많이 들어가고, 솔직히, 이제 지난주 내내, 아, 이번 주 내내, 이 수업할 거를 준비하면서, 심화는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조금 빡세고요. 오늘 좀 빡셉니다. 오늘 좀 빡센데, 이렇게 빡세다고 말씀드리면 또 이제 선생님들은 두렵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제 이 빡세다는 게 오늘을 조금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대신에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기본 이론은 개념들이 다 이름이 다르고 확실하게 차별화가 되는데 거기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고요. 오늘 이 빡센 부분은 오늘 공부하다 보면 내가 나중에 엄청 강조하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를 강조한다는 게 아니라 글자가 다 비슷비슷해서 얘는 이 단어에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겁나게 헷갈릴 건데 장점이 있다면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고 시험에 나오게 되면 제가 오늘 강조한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기본 이론에서는 뭐가 나올지 몰라요. 왜? 한 바퀴씩 다 돌았기 때문에 출제자가 이뭐 여섯 가지, 다섯 가지 있다 치면 그중에서 뭘 낼지 모릅니다. 다 비등비등하게 중요해서. 근데 오늘 이 부분은 어려운 대신에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칠판에 적어드린 단어를 꼭 공책에다가 이면제에다 적어주시고 이 책에다가 빨간색으로 별표를 좀 쳐주세요. 오늘 조금 빡셀 예정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자기결정성 이론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지 모르겠으나 이거는 힘든 축에도 들지 않을 만큼 오늘 좀 빡센 부분이 있어요. 대신에 꼭 제가 빡센 부분을 설명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결정성 이론 가도록 할게요. 자기결정이라고 하면 뭔가 자율적인 결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무동기가 되겠고요. 무동기는 아무런 동기가 없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뭐한이 정도 띄우면 될까요? 여기가 내재적 동기라고 하고, 저는 제 특징 아시죠? 모든 단어를 다 똑같이 나온 단어들을 다 적습니다. intrinsic interest라고 해서 내적 동기라고도 합니다. intrinsic 안에 있는 거니까 내적 동기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저는 제일 많이 쓰이는 걸 먼저 쓰죠. 내재적 동기란 단어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이두 개가 양극단에 있는 친구들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저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빼박 학사 석사까지는 심리학입니다. 물론 박사는 교육학으로 튀었지만 너 교육하고 왜 튀었냐고 물으신다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너왜 심리학을 박사로 가지 않으셨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개인적으로 마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한때 사주팔자를 배웠어요. 그게 언제냐? 2018년인가 언젠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심리학은 과학이고 사주는 비과학이니까 왜 심리학과 나오셨으면서 그렇게 사이비를 공부하셨어요? 라고, 아, 물론 입문까지만 공부하고 제가 예전에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심리학 공부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오늘 우리가 빡세다고 한 내용은 그 사주 공부에 대하면 이제 손톱, 새끼손톱 때만큼 어려움 정도라서 아, 더럽게 어려워서 그만뒀습니다. 그만뒀는데, 아, 왜 배우셨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MBTI는 과학인가요? MBTI, 제가 보기에 서양의 사주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MBTI를 신봉하는 만큼, 사주도 똑같습니다. 내가 보기엔 둘이가 똑같아요. 왜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어쨌든 배웠었는데, 그때 왜 배우셨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2018년 배웠다고 했잖아요. 제가 뭐 그거 배우고 사주 샵을 열었나요? 아니죠. 제가 그거 배우고 뭐 사람들 반 주고 돈 받은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럽게 어려워서 입문만 하고 때려치웠기 때문에,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치면 이제 우리 기본 이론에 한 10장 보고 때려치웠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그만뒀기 때문에 저는 그게 뭐냐면 저한테 내재적 동기가 되겠습니다. 왜요? 돈을 그걸로 만 원도 본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직업, 물론 당연히 돈을 못 벌었단 말은 직업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어디 취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 물론 이제 그, 뭐, 심리 상담 센터처럼 사주 타로샵에 뭐, 새끼, 그 일하는 사람으로, 새끼, 뭐냐, 새끼 작가라고 해야 돼. 작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일하는 사람들 왜 새끼 작가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런 걸로 취업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걸로 직업 생활을 한적 없습니다. 그럼 뭐냐? 저한텐 내재적 동기였던 게 되겠죠. 내재적 흥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 요 내재적 동기는 같은 말로 이제 내재적 흥미죠. 아, 흥미가 있으니까 공부를 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언니를 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언니는 현직 교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는 아니지만, 20년 전에, 임용고시를 치고, 지금 한 20년 가까이 고등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과목은 비밀. 과목 내가 뭐 말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수업 때. 어쨌든 우리 언니 교사인데요. 우리 언니가 뭐뭐를 배웠냐? 바리스타 과정 다 배웠습니다. 그렇고 이제 뭐 여기서 썰 너무 길게 푸는 거안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얘기 안 하겠지만 이디야 커피와 스타벅스 커피 원두를 어디서 배워가지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썰뭐 풀어들었는데 안 하기로 하겠고. 커피도 바리스타, 뭐 마스터 과정까지 다 했습니다, 우리 언니. 그다음 또뭐 했냐? 아, 맞다, 우리 언니 미혼이에요. 미혼이고 이제 나이가 50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혼이고 50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 여행도 많이 다니고 바리스타 과정도 마스터하더니 이제 그다음에 뭐 했냐? 이것도 거의 한 5년 전 일인데 와인 마스터 했습니다. 와인 이제 배우는 데 가가지고 다막 무슨 소믈리에처럼 다 마셔보고 뭐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뭐 프랑스 지역, 뭐 이탈리아 지역 해가지고 막 지역 무슨 뭐 있잖아 막 해가지고 그 지역 이름 붙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한때 언니랑 술 마시러 가면은 머리가 아팠으면 설명을 듣고 싶지 않은데 뭐 와인을 마실 때마다 이거는 무슨 지역에 뭐 저쩌고 나안 듣고 싶다 하면서 막 내가 난 관심 없거든 하면서 막 나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많이 이제 그런 거 공부해서 날 괴롭혔었죠. 난 관심이 없는데. 자, 그거. 자, 우리 언니 교사입니다. 그리고 뭐 그녀의 목표가 내가 알기로는 교사를 말년까지 하다가 나오는 거, 끝까지 하다 나오는 걸로 알고, 물론 이제 뭐 로또 한세번 맞고, 그쵸? 로또 한세번 맞고 청약 당첨돼가지고 막돈 벌고 해가지고 하면 언니가 또 그만두고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은 이번 생엔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쨌든 자기는 끝까지 다닐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리스타 마스터, 그다음에 와인 마스터, 이거 왜 와인 소믈리에 이거 뭐 자격증 과정 왜 했나요? 뭐예요? 사업할 거 아닙니다. 우리 언니 소극적이에요. 뭡니까? 내재적 동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요런 설명들로 내재적 동기가 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가운데 낀 애들을 외워야 되는 거니까 일단 이제 제가 예시들을 다 들었고 또 그래도 우리 교과서는 읽어야 되겠죠. 데시와 라이언이라는 두 명의 학자가 이 내재적 동기,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재밌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재밌는 거. 선생님 혹시 축구 좋아하시나요? 그렇죠. 이유 없죠. 내가 뭐 지금 뭐좀 이따 축구 스타 될 것도 아니고 유럽 리그에 나갈 것도 아니죠. 이미 늦었잖아요. 그렇죠. 늦었다 생각할 때가 겁나 늦었을 때니까. 갈거 아닌데 재밌잖아요. 누가 돈을 주나요? 뭐 하나요? 그냥 하는 겁니다. 전제 조건으로는 유능감. 왜? 난 축구 잘하니까.
이제 그 남자 중에는 이런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 가지고 하는 게임을 잘한다. 공 가지고 하는 게임은 못하고 몸으로 하는 육상은 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유는가 뭐예요? 내가 공 가지고 하는 걸 잘하니까. 요즘에 공 가지고 하는 거 최고 인기 골프 많이 치고 있던데 저는 골프는 다음 생에 하는 걸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유능감, 자율성 이런 게 충족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유능감의 욕구는 과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성공적으로 내가 잘한다 이런 거고 자율성의 욕구는 엄마 아빠가 나한테 마흔 되어 가는데 축구해라고 했다 안 해라고 했다 뭐 조기 축구회 아저씨들 다50 넘어 50 가까이 되신 분 아닙니까? 와이프가 나가 당신 축구하고 와 이렇게 해서 보낸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게 자율성의 욕구입니다. 안 나가고 싶으면 조기 축구회 탈퇴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관계성의 욕구는 뭡니까? 조기 축구회 마치고 나면 이거 합니다. 그렇죠? 이거 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뭐 커피를 마신다거나 아침이면 아침에 이제 조기 축구회니까. 그다음에 뭐 이제 모임을 가지면은 여성분들은 우리 커피 한잔 하실까요? 해 가지고 문화센터에서 공부 쫙한 다음에 커피 한잔 합니다. 저게 관계성의 욕구죠. 뭐 누구 702호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그린마더스 클럽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심리학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예, 거기에 아줌마들 무슨 마음 있죠? 유빈 마음, 그쵸? 뭐, 졸핀 마음 이러면서, 이름이 졸핀이더라고요. 애 이름이.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관계성 욕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세 가지 욕구로 인해서 요거 뭔가를 공부하게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우리 이제 이 밑에 책에 나와 있는 요 표들을 가운데 애들을 쪼사가지고 하나씩 외우는 게 오늘 핵심, 요 자기결정성에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색깔을 어떻게 할지 전 언제나 수업 준비는 항상 이번 주 내내 하는데요. 항상 이 칠판에 적을 때는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케이. 그러면은 하필이면 분필이 세 가지 색깔밖에 없는데 칸은 네 가지여가지고 으뜩하죠? 안 되겠다. 그러면 흰색으로 하고 제가 좀 중요한 거는 노란색으로 빵꾸 치는 걸로 할게요. 흰색으로 한 마리. 너무 큰가? 두 마리. 세 마리. 괜찮을 것 같나요? 괜찮네요. 네 마리. 대충 그렸는데 괜찮습니다. 자, 1, 2, 3, 4. 우리 그 뭐야? 떡볶이 단계로 하면 순한 맛. 이거 무맛. 그쵸? 무맛부터 아주 매운맛까지 가는 거예요. 갑니다. 첫 번째, 외적 조절이 되겠고 두 번째, 부가된 조절. 물론 여기 왼쪽에 그림 보셔도 되고요. 이 왼쪽 그림 너무 조절조절하게 작게 되어 있잖아요. 오른쪽에 73페이지 보셔도 똑같은 겁니다. 그냥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좀더 좋으니까. 72페이지엔 그림을 그려놨고, 자, 외적 조절부터 갑니다. 여기는 외적 조절이 되겠고요. 자, 요 이름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아시죠? 저는 모든 세상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다 씁니다. 부가된 조절이라고 되어 있고요. 부과된 조절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말로, 내사된 조절이라고 씁니다. 여러분이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이거 내가 영어 안 갖고 왔구나. 이게 영어 때문에, 번역 때문에 된 건데. 어쨌든, 이 부과 내사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입혔다는 거죠, 얘한테. 내가 그냥 빨가벗고 있었는데 옷을 입혀가지고 어떤 스타일로 만들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확인된 조절. 얘는 이름이 변화가 없어요. 확인된 조절. 여기가 통합된 조절입니다. 통합된 조절. 나와 있죠? 그러면은 제가 아까 색깔 펜으로 뭔 짓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 이렇게 하자. 요 두 개는 약간 내적입니다. 내재적이라고 적을게요. 내적이나 내재적이나 지금 같은 겁니다. 인트린식이라는 영어를 번역한 거거든요. 그 내재적. 그다음에 요두 개는 약간 외적입니다. 요거 그러면 약간 외적과 약간 내재적을 한번 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겁니다. 선생님 이제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예시에 많이 나오게 될 건데 학생들과 여러분이 주 타겟입니다. 오늘 저희 예시에. 선생님들이 공부를 할때 지금 정무상담 교사하면 막 매주마다 이거 보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 묻는 거예요. 선생님 이걸로 합격 안 해요. 이걸로 합격 안 하고 선생님 그 교사 되는 거
이거 공부가 교사 되는 거랑 전혀 이어 있지 않고 합격하지 않습니다. 교육 공무원 안 돼요. 직업 안 생겨요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래도 공부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뭐죠? 난 그냥 심리학이 좋아요, 선생님. 저는 합격하려고 공부한 게 아니라 뭐 어디 교사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급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 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이거 직업도 안 되고 돈도 안 돼요, 월급도 안 나와요, 영원히라고 하면 아 그러면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약간 뭔가 월급, 돈, 직업 때문에 하는 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진짜 심리학이 흥미로워서 아니라 이거를 뭔가 뭐 월급이나 이런 거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더 아무 이유 없이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외적 조절 한번 볼게요. 자, 외적 조절은 무동기 위에 나와 있죠? 공부 왜 하는지 모르겠다. 안 하는 상태. 무동기는 잘안 나오죠, 시험에. 외적 조절은 외재적 동기 중 자율성이 가장 낮으며 외부의 압력, 강요가 주된 이유가 됩니다. 이제 요거 하면서 선생님 모든 걸 형광펜 끄지 말고 제가 동그라미 치는 거 빨간색으로 쳐주시면 되겠어요. 보상에 의해 보상 동그라미에 의해 움직이거나 처벌을 피하려고 처벌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 이 예시들이, 아, 맞다. 내가 이거, 이 기출이 이거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보충자료에 기출 안 갖고 왔죠? 선생님 나중에 쉬는 시간 되면 교육과정 평가원 들어가시면은 2019 아니면 2022. 2021은 아닌데. 2019 아니면 2022. 아니다. 2020 아니면 2021년형. 그러니까 그해친 시험 말고 연형 있죠? 작년이 2022년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2년 전 거나 3년 전거 다운받으시면 요거 이제 그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그 그림에 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예시들은 걔네들이 대화를 해. 이렇게 단체 톡방 나와 있고 애들이 막 대화해. 야, 너는 뭐 공부, 뭐 시험 공부 왜 하는 건데? 나는 안 하면 엄마가 죽인다 그랬어. 물론 그런 표현 없었어. 안 하면 엄마한테 엄마가 때려 팬다 그랬어. 물론 그런 표현도 없었지만. 나는 엄마가 이거 하면 아이패드 사준대. 뭐 이런 예시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대화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대화는 뭐예요? 시험에 이런 식으로 대화가 나옵니다. 공부를 하면 부모님이 상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 최신 노트북 사준다. 아니면은 최신 핸드폰 사준다. 그다음에 공부하지 않으면 벌, 체벌, 뺨말대기 받는다. 물론 뺨말대기 때리지 않겠지만 벌을 받기 때문에 벌안 받으려고 공부한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시켜서 명령이나 강요에 의해 공부하는 것이 외적 조절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외적 조절 예시 한번 적어볼게요. 처벌. 그다음에 보상돼 있고 그냥 상이죠, 상. 상. 핸드폰, 아이패드 이런 거. 그다음에 명령. 강요 등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제가 언제나 공책에 제 칠판 거 적으라고 했잖아요. 이 단어들이 대화 내용에 들어가면 그건 외적 조절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두 번째, 부과, 내사된 조절이 되겠고, 이거는 책마다 다릅니다. 어떤 책에서는 내사된 조절, 어떤 책에서는 부과된 조절. 내사는 그 뭐야 영어 단어를 바로 번역한 거고요. 부과 아니다 부과가 바로 번역한 건가? 어쨌든 직역과 의역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부과된 조절은 조절의 힘이 개인 내부에 있긴 있는데 죄책감, 불안 같은 타율적인 압력에 기초한다라서 죄책감, 불안, 똥글뺑이 쳐주시고요. 자아존중감에 기초하여 타인의 인정 똥글뺑이 쳐주시고요. 비판 회피를 위해 행동한다. 비판 회피 똥글뺑이 쳐주세요. 그래서 인정, 비판, 죄책감, 불안, 똥글뺑이 쳐주시고. 역시 3번에 똑같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거나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행동하거나 자존감에 대한 압력, 죄의식, 수치심 통해서 형성된다. 보상이나 압력, 여기에도 보상 나오지만, 쟤랑 겹치니까, 저 앞에 보상이랑 겹치니까 다른 애들이 나올 거예요. 출제자도 당연히 똑같이 겹치는 건 문제를 안 내겠죠. 보상이나 압력이 자신에 의해 부과됩니다. 자, 자신 관여적은, 뭐 이건 중요한 단어 아니니까, 똥글뺑이 안 쳐도 되고, 자신의 가치감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실패는 기피하는 방식으로 동기화 됩니다. 그래서 뭐 수행 목표 지향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공부한다라는 말이 있고, 똑같은 문장으로 제가 이제 이번 주 공부하다 또 하나 문장 갖고 왔는데 여기에 적을게요. 밑에 부모님을
실망, 아유, 실망인데 살망을 하면 무섭다, 그쵸? 실망 시키지 않게 하려고 공부한다. 그 다음에 선생님에게 인정받기 원해서 공부한다 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중요한 단어 좀 적어놔야겠죠? 아까 뭐였죠? 인정, 그 다음에 비판 회피. 자, 만약에 공부를 안 하면 인정,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인정받고 공부를 안 하면 비판을 받기 때문에 비판 회피를 하는데, 자, 여기에 또 어떤 단어가 들어가죠? 죄책감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죄책감. 그래서 이건 뭐예요? 내가 공부를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좋아하고,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의급병신아라고 말할 거니까 그 비판을 회피하려고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학교 선생님이, 아유, 이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애를 교육을 안 시켜? 해가지고 엄마 아빠에 대한 미안함으로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공부하는 것이 부과된 조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런 단어들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요두 개, 일단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선생님이 논문을 쓰실지 안 쓰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대학원에, 전 교육학과니까 요쪽 많이 씁니다. 사람들 논문. 그럼 이제 교수님 미리 알려줘요. 뭐라 해주시냐? 야, 너 이거 돌릴 거지? 그러면 이제 몇 가지로 나눠야 되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가지로 나와야 돼. 실제 이제 그, 결과는 여섯 가지로 나와야 되는데, 그, 이제, 어른들이든 중고등학생들 하다 보면 무동기는 잘안 나옵니다. 잘안 나와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쪽은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 다섯 가지 중에서, 이제, 신뢰도 타당도가 나와야 되는데, 신뢰도 타당도에서, 자, 우리 신뢰도 타당도 전에, 이제 그 타당도 중에, 뭐 있죠? 수렴 타당도가 있었고, 변별 타당도가 있었습니다. 수렴 타당도는 비슷한 애들끼리 얘네 둘이 같다는 거고, 변별 타당도는 얘네 둘끼리 다르니까 얘네 두 개는 따로 봐야 된다라는 건데, 실제 우리 교육학과 논문에서 요마 둘이가 똑같이 나와요. 요마 둘이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논문 나오고, 나중에 최근 논문에서는 다들 이거를 그 뭐라 그러지? 한번 더, 리플리케이션 한번 하고 나서는 다 하는 말이, 이거 두개 분리 안 되는데 얘는 어떻게 분리해서 논문 썼냐?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두 개가 분리가 안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실제로는 논문을 정말 돌리면 이두 개가 똑같이 나오고요. 어떻게든 이제 대시와 라이언은 이두 개를 분리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할 건데, 내가 이 말하는 이유는 이두개 분리해서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또 역시 단어로 무조건 외워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된 조절로 갈게요. 자, 확인된 조절은 이제 여기 약간 외적, 약간 내적 적어놓은 이유 알겠죠? 요두개 중에는 이제 뭐예요? 얘네가 약간 외적인데, 얘보단 얘가 더 외적이고, 이두 개도 둘다 사실 내재적인 건데, 얘가 더 얘랑 가까이 있으니까 내재적이라는 거예요, 얘보다는. 근데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데 난 그냥 알고 있으니까 말해주는 거고. 자, 확인된 조절 보시면은, 확인된 조절은 앞의 두 가지와 다르게, 자, 내면화의 깊은 수준에 도달한 상태, 뭐줄안 꺼도 돼요, 이 부분은.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한 상태를 말한다. 자, 이제 나옵니다. 동글뱅이 해야 될 거. 개인의 중요성 동글뱅이, 목표 부합 동글뱅이 판단되면 스스로 선택 행동하는 것으로, 과제 자체의 기쁨이나 자기 만족보다 목적 달성 동글뱅이를 위해 행동을 합니다. 됐죠? 그럼 이제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을 한번 적어 볼게요. 개인적이란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개인 이렇게 괄호 칠까요? 개인의 뭐예요? 가치나 개인에게로 바꿀게요. 개인에게 가치나 중요성이 있는 것을 공부를 합니다. 자,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일 하지 말고, 요거 두개다 적어 놓고 외울 때, 제가 일부러 여러분 외우게 할때 질문을 할게요. 대답은 할 필요 없고요. 마음속으로 선택을 하시면 조금 더 여기에 집중을 해서 공부하게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고3 학생들한테
심리학이라는 과목이 요즘에 교양 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가르치게 된다면 학생들이 수학, 국영수를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심리학 시간에 내 눈치를 보지 말고 그냥 국영수 공부를 해도 된다라고 말도 해주기도 해요. 왜? 고3은 일단은 수능을 치는 게 목표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자 이제 또 설명 들어갈게요. 밑에 보시면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다. 뭐 여기는 별로 그런 난 얘가 예시가 엄청 나한테 와닿지 않아요. 자 밑에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다음 여기에 몇 문장을 한 문장만 더 적어볼게요.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한다. 자, 또 하나 할게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합격을 하기 위해 심리학 공부를 한다. 자, 요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목표 달성이라는 글자가 또 들어갑니다. 중요한 단어로. 어떻게 보면 무언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징검다리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유용성이 있는 겁니다. 유용성. 그래서 여기 예시를 적어보면 국, 영, 수. 수능을 치죠. 자, 근데 이 국영수로 내 사회, 삶의 인생에, 삶과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내가 수학을 깔려는 건 아닌데, 그 무한대로 가는 거, 그쵸? 시그마에서 무한대로 보내고, 미적분하고, 그 다음에, 뭐야, 루트 씌우고, 그쵸? 루트 2 씌우고 합니다. 삼각형의 삼각형이 되는 그 원칙을 막 설명을 증명을 합니다. 그게 우리 삶에서 도움이 돼요? 내가 뭐,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아, 아줌마, 이거, 천을 루트 씌워가지고 계산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너랑 나랑, 이렇게 세 명이 앉아있으니까, 넌 정확하게 그 꼭지점에 앉아야 돼. 왜냐면 그렇게 해야, 아, 우리가 이 삼각형의 원칙으로 그대로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게 되거든 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는데, 우리가 뭐, 원의 반지름 이용하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미친 듯이 우린 고3 때이 공부를 했고, 왜, 요즘에 TV 보면 엄마 아빠가 미친 듯이 여기 공부에 투자를 하죠? 애들 요즘에 그 뭐야, 사교육비가 평균 150만 원인가 그렇다면서요. 왜 그래요? 수능을 치기 위해서죠. 애 인생 잘 살려고 뭐 수학을 여기 무한대로 보내고 시그마 씌우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확인된 조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두 개는 실제로 논문을 쓰면 분간 안 되고요.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요마 세 마리가 실제로 논문 쓰면 분간 절대 못 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분별해 내지 못해요. 왜냐면 내 삶에 유용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징검다리란 생각은 못 한다? 또 이유는, 징검다리 생각을 못 하는 이유는 공부를 내가 일부러 돈 벌려고 이용한다는 생각을 잘안 해. 사람들이 잘안 해. 나는 그냥 이 공부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이제 통합된 조절로 넘어갑니다. 통합된 조절은 외재적 동기 중에 자율성이 가장 높습니다. 왜? 아까 내가 순한 맛부터 매운 맛올때 여기가 제일 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확인된 조절이 이제 얘랑 비교하는 거야. 2번은 앞에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야, 확인된 조절은 지 가치, 목표, 욕구, 정체성 등과 이제 이런 걸 봤는데 통합된 조절은 뭐야? 통합된다는 겁니다. 나라는 것과.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 가치란 단어 또 들어가니까, 선생님 여기 가치 이미 썼잖아요.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요 단어에서는 또 다른 단어를 제가 잡아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 얘 가치는, 유용성의 가치입니다. 유용성의 가치. 활용 가치, 활용. 아, 그래. 활용 가치라고 하자. 활용 가치. 요 가치는 활용 가치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보이시나요? 활용 가치인데, 여기는 자기 가치입니다. 내가 이걸 배우고 안 배우고에 따라서 내 가치. 예를 들면 뭐 할까? 내가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랑
블록체인을 배웠다 칩시다. 막 AI 인공지능 뭐다 배웠다 칩시다. 그럼 내 가치는 안 배운 사람보다는 내가 더 미래에 대한 인간적 가치가 있을 수 있겠죠. 저 사람은 그래도 미래 사회에 대비해서 뭔가를 뭐 준비하는 사람이네, 노력하는 사람이네라는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가치가 되겠고, 뭐 자기 가치는 사실 그냥 겉절이가 되겠고, 진짜 중요한 단어가 정체성이 되겠습니다. 정체성과 통합, 그다음에 통합. 또 되고, 여긴 통합이니까 만약에 시험에는 이 통합이란 단어를 힌트를 주기 싫어서 어떤 단어를 쓸 거냐? 정체성과 동화된다. 이 동화과 통합이란 글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가치? 활용 가치. 국영수를 잘해서 수능을 잘 친 다음에 이 수능 잘 친 성적으로 더 높은 곳으로 승진해야지 라는 활용 가치인데, 여기에선 나의 가치예요. 공부하고 안 하고 하는 사람들 차이.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공부하는 것이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공부한다. 그 다음에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공부한다 라는 말이 있고, 제가 또 이번 주에 또 새로 나온 2021년형 책을 또 보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거냐? 여기에 인간적 성장을 위해 공부한다. 요즘에 직업으로 갈 수도 있지만, 딱히 직업으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재테크 공부. 아, 재테크 공부는 또 돈 버는 활용이 되겠나? 뭐 그냥 뭐 또 예시를 들려니까 약간 직업이나 돈 버는 걸로 이쪽으로 빠질까봐 쉽게 예시가 안 들어지네요. 그래서 인간적 성장을 위해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런 거 어때요? 성경 공부가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하는 분들 스터디 있죠? 그 다음에 또뭐 있을까? 하여튼 돈은 안 버는데 그냥 내가 좀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이제부터가 아니라, 여러분, 요 단어들 있죠? 요 단어들. 아, 이 색깔 펜이 이제 네 가지라가지고. 어쨌든, 예, 요 단어들을 꼭 공책에 적어주시고, 밑에 예시들도 공책에 좀 적어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있으시면, 이거 2020년인가? 2021년인가? 그거 이제 다운받으시면, 아, A형인지 B형인지 기억이 안 나요. 후반부에 있는데, 딱. 막책 보시다 보면은 그림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딱 단체톡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거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아씨, 내가 이거를 자료에 넣어왔으면 지금 한번 풀어보는 건데, 억울하구만. 그죠? 아니면 뭐 쉬는 시간에 제가 다운받아서 몇 번이다라고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핸드폰으로 다운받아서 보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저의 치밀함 아시죠? 저 약간 치밀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75페이지에 혹시나 하고 모든 책을 다 뒤져가지고 문장을 다 따왔습니다. 제 취미 생활이에요. 약간 이렇게 강박관념이 전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렸죠? 제가 강박관념이 있어요. 봅시다. 자, 내재적 동기는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즐거움과 재미, 만족을 얻으려는 것으로 자율적이고 자기 결정적인 행동의 원형입니다. 자,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공부가 재밌어서 하는 경우가 내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는 뭐 때문에 하죠? 내재적 흥미 때문에 합니다. 물론 답으로 적을 때는 자기 결정성이니까 내재적 동기인데, 그럼 동기가 왜 생기냐? 흥미가 있으니까, 내재적 흥미가 있으니까. 어려운 도전들로부터 기쁨을 얻기 위해 공부하고, 공부하는 것을 즐김으로 공부한다. 우연히 계속 생각하세요. 우연히 교사인데 바리스타, 와인 소믈리에 과정 그냥 한 겁니다. 그걸로 돈 벌려는 마음 없어요. 뭐그 사업이 뭐 얼마 가겠어. 그죠? 와인을 우리가 꼭 20년 동안 먹는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리고 와인 회사 많은데, 그죠? 예, 우연히는 교사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나도 사주로 나돈번 적도 없어. 그 샵을 열어본 적도 없어. 왜? 난 입문까지만 하고 때려쳤으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그냥 궁금했어. 이게 뭔가? 이게 뭐냐? 난 처음에 통계인 줄 알고 갔거든. 그래서 아씨, 나도 심리 통계를 했는데 너도 한번 통계면 내가 한번 부딪혀보겠다면서 갔더니 통계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좋아합니다. 자, 그다음에 무동기. 자, 대사 한번 볼게요. 내가 학교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얘네는 아무 생각이 없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아무 생각 없는 친구들은 굳이 볼 필요 없고. 외적 조절. 자, 이제 내가 어떤 단어에, 특정 단어에 이제 크게 말할 테니까 동그랗게 쳐주세요. 공부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화를 내시니까 공부한다. 부모님 화내니까 화. 나는 공부를 하면 부모님이 상을 주니까 한다. 상. 여기 보시면서 저쪽 저 칸을 보시면서 맨 앞에 칸을 보시면서 자 나는 공부를 하면 선생님이 칭찬 칭찬도 적을까? 칭찬도 적읍시다 칭찬 보상이 이제 보상 친구 칭찬 칭찬을 주시니까 한다 근데 여기 인정도 있다 그쵸? 에이 그냥 여기에는 그냥 물리적인 돈이나 처벌만 갑시다 갑시다 실제 기출에서는 그러니까 출제자가 잘 피해서 문제를 냈어요 누구나 다 맞출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 외적 조절 보고 있죠. 부모님이 칭찬했죠. 아, 그 다음에 공부하지 않으면 벌, 그쵸? 벌이나 아까 화나 엄마 아빠가 화내고 벌 내고. 그래서 부모님이 하라고 시킴으로 뭐예요? 명령 강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유 이거 네모 칸이 이상하게 돼 있구만. 내사된 조절, 이제 두 번째 칸으로 옵니다. 외적 조절이 지금, 아, 외적 조절 맞네, 미안해요. 내사된 조절, 부가된 조절이랑 이름 똑같죠? 자, 선생님께 인정, 인정 동글뺑이. 난 선생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공부한다. 뭐, 여기는 뭐 그렇게 동글뺑이 필요 없고. 성적이 나쁘면 창피, 창피 뭡니까? 창피, 죄책감 뭐 이런 거 친구들이겠죠. 비판의 피. 무시도 동글뺑이 쳐주세요. 혹시나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나는 부모님이 실망, 여기 부모님이 실망하는 걸 보기 싫어서 공부한다. 나는 친구들이 날 똑똑한 학생으로 봐주기 원하는 거 뭐예요? 인정. 오, 정말 천재. 이런 거 얘기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인정. 나는 경쟁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다음 이제 확인된 조절로 넘어올게요. 나는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여기죠 지금 여기 하고 있어요 책에는 확인대 조절 쪽입니다 도움 모르는 것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뭐 요거는 사실 좀 적절한 예시가 아닌데 그냥 다른 책에 나와 있길래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굳이 줄치지 마세요 지식을 쌓아가는 것은 가치 있는 일 이거 무슨 가치? 활용 가치 이 지식으로 어떤 직업을 자격증을 딸까 어떤 직업으로 빠져볼까라는 활용 가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치는 지가치고 자기에 대한 가치 나는 공부라면 실생활에 유용, 실생활 유용, 요거 이제 아주 빡빡빡, 요것도 적을까? 실생활 유용. 여기 이미 적어 놨는데, 실생활 유용. 실생활에 유용. 나는 공부할 때좀더 어려운 내용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이것도 도움이죠, 도움. 그러니까 도움 닫기, 디딤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확인하려고 공부한다. 그러니까 지 많이 공부했는지 확인하려고 시험 친다는 거죠. 그것도 이용하는 거죠. 내 수준을 알기 위한 이용. 자, 이제 내재적 동기가 사실 요 통합된 조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나는 공부하는 것을 즐김으로. 가운데 이거 통합된 조절이 빠졌다. 그렇죠? 그 이유는 뭐예요? 이두 개가 실제로 논문을 돌리면 두 개가 분리가 안 됩니다. 대시와 라연이 나중에 그걸로 비판 많이 받아요. 야, 너 어떻게 했길래 논문에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 임마, 이두 개가 똑같이 나오는데? 라고 욕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적 동기는 어려운 도전들로부터 기쁨을 얻기 때문에 지식을 키우는 것이 재미있어서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생각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해답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뭐, 저는 가끔 그런 건 해요. 이 옷에 고추장이라든지 떼국물이 묻고 나면은, 제가 한 번은 하얀색 옛날에 비싼 셔츠에, 젠장, 비싼 셔츠에, 한번 풀밭에서 뒹구는 바람에, 오토바이 타다 넘어졌는데, 뒹구는 바람에 이제 풀물이 옷에 묻었어요. 근데, 와, 씨, 풀물, 흰 옷에 묻잖아요? 절대 안 지워집니다. 풀 색깔 물. 그리고 처음에는 풀물이니까 초록색으로 묻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누렇게 변합니다. 그게 색 이제 그 식물이 썩어가면서 옷 안에서 내가 그걸 지우려고 뭐 클리닝 하는 업체 다 가져가 봤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게 궁금했냐? 이 풀물을 이루는 화학적인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죠? 그죠? 이 풀도 식물이니까 그러니까 자연화학으로 섞여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했지. 이 자연화학물을 분리해 내려면 내가 화학을 공부하면 얘를 결국에는 분해해낼 수 있겠구나. 그죠? 내가 세탁소를 차릴 것도 아니고 클리닝 업체를 차릴 것도 아닌데, 그때 이제 화학 공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물론 결과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있죠. 그냥 이걸 알기 위해서. 물론 이제 옷을 하얗게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이제 그걸 좀 약간 뛰어넘게 되더라고. 아, 뭐랑 뭐랑 조합이 돼서 이런 색깔이 나오는지 궁금하다. 그런 게 있겠죠. 뭐 살면서 다 그냥 한 번씩 호기심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내재적 흥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넘어가서, 이제 넘어가서 지금 좀 이따 시간이 좀만 더 하면은 이제 시간이 딱 맞겠네요. 자, 요 자기결정성을 칠판을 하나를 한번 다 써볼까? 다 써봅니다. 좋았어. 여기에다 이제 적을게요. 이게 무슨 이론이라고요? 뭐 이거 느낌이 왜 이래? 자기 결정성 이론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미니 이론이 있어요. 이 미니는 맞습니다. 그 미니가 맞아요. 조그맣게 얘네 이런 거왜 있는 거야? 이 자기결정성 이론이 왜 나온 거야? 라는 다시 네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나는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 생각하거든.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라는 내용들이 되겠어요. 자, 이 미니 이론은 또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내가 이 기출을 다 뽑아왔어야 되는 건데. 나의 성격상 또 쉬는 시간에 한번 그 교육과정 평가원 털것 같기도 한데, 이게 또 2021년인가? 22년인가? 1, 2년 내에 이게 또 기출로 나왔습니다. 답은 인지평가 이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1번에 있는 인지평가 이론이 답이! 이 이론은 무엇인가? 인지평가 이론이라고 답을 적는 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난 어떻게 동글뱅이 치냐? 인지평가는 이미 2년 내에 나왔잖아. 그럼 나는 어딜 째려보지? 유기적 통합 이론을 한번 싹 째려보고, 인과지향적은 안할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 심리 욕구 이론은 사실은 기억이 안 나. 한 5, 6년 전에, 좀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론들도 나올 수 있겠구나. 아, 뒤에 없어요.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가지. 이 미니 이론,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우리 2년 내에 나왔던 인지평가 이론. 자, 이 이론은 내용이 뭐냐면, 이걸 주저리주저리, 내가 이걸 또 줄을 좀 중요한 것만 끄으려고 했는데, 다 읽는 게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볼게요. 자, 어떤 직무에 관련해서 내재적인 동기가 유발되어 있는 경우, 외재적인 보상을 주면 내재적인 동기가 감소된다는 이론으로, 내재적인 동기를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환경에 초점을 맞춘 게이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심리학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요 심리학은 공부 심리학이라서 사실 재미가 없고요. 심리학이 많잖아요. 그래서 난 재미있는 얘기를 남한테 해주는 걸 좋아해. 그래갖고, 나 이제 대학원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원 모임에 사람들이 맨날 그래. 야, 너말 재밌게 하니까 한번 이거 강의 열어가지고 좀 사람들 재밌게 해줘. 심리학 얘기해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아, 뭐,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 너 이제 나 친한 사람들이고, 너그 시간 재미있게 웃고 떠들면 되는 거니까 질의 응답하면서. 좋아! 라고 했는데, 이제 만약에 한몇번 하다가, 그 모임장이, 대학원장, 이제 모임장이, 야! 네가 요즘에 좀 목도 아프고 고생하는 것 같아서, 너한번할 때마다 한 10만원 주려고 합니다. 그럼 내가, 10만원? 돈 준다는데 누가 싫어? 그래서 내가, 고마워! 해가지고 이제 받고 합니다. 받고 하다가, 좀 있다가 한 3개월이 흐른 후에 예를 들면 모임장이 야, 내가 통장이 되었어. 돈이 없어. 미안한데 너한테 이번에는 앞으로는 너 강의하는데 10만 원못줄것 같아. 그럼 그때부터 내가 입이 삐죽 튀어나오죠. 왜? 왜? 지난번에 계속 줬잖아. 왜 갑자기 2달 동안 잘 주다가 이제 이번 달에 못 주겠다는 건데? 이러면서 내가 막 아니 나 왔다 갔다 한 차비도 들어. 야 그리고 막 사람들 많아지니까 내가 막 토지에 모임 공간 그거 내가 빌리느라 돈도 들어갔는데 아니 돈 준다고 해서 내가 그 모임 공간 뭐 5만 원 주고 빌렸더니 왜못 주는데? 이러면서 이제 입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원래 돈을 받으려고 한거 아니야. 그냥 재미로 한 건데
나중에 돈을 주니까, 돈을 주다가 안 준다 그러니까 입이 튀어나와서, 씨, 돈 붓다고 하는 일인데 왜 이제 돈안 준다는 건데? 무료 봉사가 뒤졌나? 나도 왔다 갔다 시간 낭비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인지평가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가 흥미있어서 한 일에 돈 주고 외재적 보상을 줘서 나중에 철회했을 때 얘가 안 한다는 말을 나오게 하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지평가 이론에 의하면 세 번째 줄부터 읽을게요. 학습자들은 적합한 사회환경적 조건에 놓여 있을 때 내재적인 동기가 유발되고 내가 알고 있는 거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다. 그냥 무료로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의 기본적인 요구가 충족될 때 뭐예요? 사람들도 알면서 관계성, 내가 스스로 설명해주고 싶고 그리고 설명한 내용은 내가 조직해가는 거잖아요. 유능성, 내가 남보다 심리학을 좀 아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할 때 내재적인 동기가 증거되죠. 알려주고 싶어. 근데 이제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원인을 내가 이 행동을 왜 하고 있는 걸까? 그렇죠? 일요일마다 시간, 일요일은 이거 하니까 토요일마다 내가 했다 칩시다. 토요일마다 시간 내서 이 행동을 왜 하는 걸까? 원인을 규명하려는 심리적 속성을 가져요. 인간은 그냥. 그래서 외적 보상 없이 내재적 동기가 유발되어 있는 경우 동기의 원인을 돌릴 만한 다른 요인, 외적 보상이 없기 때문에 행위를 하는 이유는 내가 그냥 재밌어서 하는 일이야 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야 너 토요일마다 거기서 왜 해? 재밌잖아 그냥. 나 아는 척하고 많은 거 알려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외재적, 그러니까 일이 재밌어서 한다고 내재적 흥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적 귀인 상태에서 이제 내가 원래 재밌어서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모임장이 10만 원씩 준다고 외재적 보상을 하게 되면 제공을 하게 되면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흥미 때문이 아니라 이제 아 내가 10만 원 받으면서 하고 있거든이라고 친구들 만나면 말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 똑같이 열심히 일은 하지만 그 이유가 흥미 있는 일 때문이 아니라 10만 원 때문이라 내가 하게 되는구나라고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원인을 우리 귀인 이론 배웠죠. 그쪽으로 귀속하게 돼요. 사람이라 함은. 그런데 이때 내적 동기 유발 상태에 외재적 보상을 줬다가 아까 모임장이 아 미안한데 텅장이라 이제는 못 주겠어. 외재적 보상을 제거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독특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뭐예요? 아 그럼 내가 왜 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분명히 재밌어서 했는데. 그래서 인지평가 이론에 의하면 이런 경우 처음에 동기가 왜곡됩니다. 야 10만 원 왜 안 주는데 이제부터는? 하면서 이제까지 계속 좋았잖아 하면서 외재적 보상이 제거됐을 때 본래 내가 재밌어서 사람들 모아서 심리학 얘기해줬던 흥미가 살아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인지평가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외적 사건에는 통제 측면과 정보적인 측면이 있는데 요것도 이게 시험에 모고에 내도록 할게요. 자, 외적 사건에는 통제적 측면과 정보 측면이 있는데 통제로 인식된 상황은 자율성과 내재적 동기를 낮추고 그죠? 통제하는 거니까 외적 동기를 촉진하는데 반해 정보로 인식된 상황은 유능성을 높이고 내재적 동기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통제 통제로 인식된 상황은 자율성과 내적 동기를 떨어뜨리고 유능성, 아, 정보적 측면이죠. 그죠? 정보적 측면에는 유능성과 내적 통제를 높인다. 이거 왜 이제 와서 제가 적냐면 이게 시험에 나왔잖아요.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출제자 입장에서는 또 아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세세한 내용을 시험에 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만약 출제자면 어떤 단어를 써서 어떤 단어가 답에 나오게 할까요? 요 두 개 단어를 써가지고 요게 시험에 나오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제적 측면, 정보적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 좀 있다가 이건 너무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여가지고 그 기본 심리 욕구 이론 4번에 있죠? 아, 진짜 쉬는 시간에 할 일이 많네. 이것도 찾아봐야겠다. 잠시만, 나도 적어놔야겠다. 잠시만. 1번. 1번은 요거 자기결정성 찾아보고 기출 찾아보고 2번은 인지평가 이론 이거 시험 언제 나오는지 찾아보고 3번은 기본 심리. 아씨, 이건 너무 오래됐는데. 한 5, 6년 됐는데. 찾아봐야겠습니다. 좀. 찾아보고 이제 제가 쉬는 시간에 찾아보고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이 아니라 이거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아, 씨, 패드 갖고 올걸. 야, 과정당화 이론. 과정당화 이론은 그냥 좀, 와, 이것도 중요했나? 한번 봅시다. 아,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자, 유기적 통합이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유기적 통합이론. 자, 내재 동기 이론가들은 동기를 내재, 외적 동기로 구분하고 했지? 내재? 내재, 외적. 그죠? 여기가 내재, 저기가 외적. 두 유형 간의 상호 대립적인 관계에 있음을 주장합니다. 내재 동기 이론가들은. 근데 여기선 반대야, 이제. 근데 유기적 통합 이론에서는, 자, 근데 나오죠. 그러나, 행동 강화 이론가들은, 야, 굳이 뭘 이렇게 반대로만 보니? 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겁니다. 야, 내적 흥미랑 외적 보상이 주어지면, 야, 둘다 주니까 더 좋은 거지. 야, 둘다 주니까 증대되는 거지. 뭘꼭 굳이 이렇게 반대로만 보니? 라고 하면서 유기적 통합 이론이 나타나요. 그래서 또 다른 집단의 연구자들 역시, 야, 내재, 외재 동기가 상호 보완하는 거야. 뭘꼭 그렇게 외재를 올리면 내재가 떨어지고, 내재를 올리면 외재가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하면서 이제 얘네들은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동기를 단순히 너무 내재, 외재 동기로 나눠서 하지 말고, 각 동기가 복합적으로 시너지 콜라보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예요? 이해하려면, 물론 시험에 그런 단어 쓰면 안 되겠지만, 시너지 효과, 콜라보,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두 개가 합작한다라는 것이 뭐라고요? 유기적 통합 이론. 이 밑에 글들이 보기로 나와서, 다음번엔 유기적 통합 이론을 답으로 적는 것이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왜? 인지평가 이론이 그딴 식으로 나왔으니까. 그딴 식은 아니고 잘 나왔습니다. 그쵸? 인지평가 이론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유기적 통합 이론도, 이 밑에 내용, 시너지 콜라보 한다라는 내용, 물론 시너지 콜라보는 나만의 이제 설명이고, 둘이 이제 상호 보완한다라는 내용으로 유기적 통합 이론을 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 이분법으로 보지 마! 라고 하면서,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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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 하면서 나온 게 유기적 통합 이론. 자, 인과지향성 이론은 왜 3번 적어놓고 내용이 없냐? 선생님 깜빡하셨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약간 뭐냐면, 사람의 선천적인 타고난 개인차. 그래서, 그냥, 거기에 적으시려면, 개인차라고 적으시면 돼요. 뭐라고 하지? 사회적 환경, 네, 사회적 환경이라 합시다. 아, 합시다가 아니라 이게 맞는 말인데. 2번이 다시 유기적 통합이론. 3번이 제일 쓸데없으니까. 아, 이대로 가자. 왜냐면 4번이 이미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3번이 이제 뭐였죠? 인과지향성. 지향성 이론이죠? 인과지향성 맞네. 인과지향성 이론. 이거는 시험에 잘안 나올 거예요. 사회적 환경에서의 개인차.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 환경 유재석 씨다. 그러면은 MC하고 되게 유명하니까 뭔가 이렇게 뭐 배워서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하는 거를 무료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사회적 환경 뭐 있겠어요? 로또 한 10번 맞았다. 100억이 쌓였다. 그럼 뭐 무료로 어디 가서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해주고 할수 있겠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빚이 한 1000만 원 있다. 빚 갚으려고 내가 돈 받으면서 다녀야 되겠지. 뭘 내가 뭐 이씨 무료로 다니겠어. 빚을 빨리 1000만 원 갚아야지.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시험에 잘안 나와요. 인과지향성 이론은. 근데 말은 맞지. 그죠? 선생님 만약에 집에 2000억이 있어요. 선생님 땅이 밑에서 팠더니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2조원이라 할까? 2조원어치 석유가 매장돼 있는 거예요, 선생님 땅이. 그러면 선생님 사람들한테 무료로 좀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거안할 거예요? 2조원 있는데? 나는 할것 같아. 2조원 있으면 뭐 그거 뭐 200억까지 것만 기부 다 하고 그쵸 할수 있죠. 2조원인데. 그땐 굳이 내가 돈 벌려고 하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막 이런 걸 배워서 막 어떻게든 목표 달성해가지고 막 국영수 수능치면 뭐해? 땅에서 2조원이 기름이 나오는데 그쵸? 그런 거를 설명하는 게 인과지향성 이론. 그래서 저거는 시험에 잘안 나와요. 자, 마지막 이제 이 기본 심리 욕구 이론이, 아, 좀 쌍팔년은 아니다. 2015인가 16인가 어쨌든 옛날에 나왔습니다. 좀 옛날이죠? 한 6, 7년 전이면 옛날입니다. 기본 심리 욕구 이론 보시면, 자기결정 이론에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삶의 생리적 욕구와 마찬가지로 생존을 위해 필요한 심리적 욕구, 그냥 심리적 욕구가 있다. 이 말하는 겁니다. 뭐 생존까지는 알 필요 없고.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심리욕구는 세 가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아까부터 계속 나왔죠.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그리고 이거가 아, 나 너무 오래된 그거라가지고 기억이 안 나. 시험이. 한 진짜 7년 된것 같아요. 하여튼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그래서 기본 심리 욕구. 욕구 이론 뭐죠?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이상하다. 이거 한번더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시험에 한번 나왔나? 그래서 이제 이거 설명이 그거였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현이가 저는 스스로 그 공부를 선택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 공부를 할때좀 남보다 잘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공부 스터디를 하면 다른 친구들이랑 어울리 있었어서 좋아요라고 하면서 요줄거 가지고 이거 뭐냐라고 하는 묻는 것이 이제 하여튼 한 6년, 7년 전에 나왔던 문제고 요게 1, 2년, 1년은 아니고 한 2년 전에 나왔던 시험에 다. 그다음에 요거 이제 노리고 있습니다. 콜라보 시너지 효과다. 일단 만약에 이거를 한번더 출제자가 꼬아서 나오게 되면은 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을 아까 왜 강조를 했냐면 이 이론에 요게 문제로 나왔거든. 요게 답이었단 말이에요. 요게 답이었으니까 얘도 이게 한번더 걸쳐서 이 뒤쪽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자기결정성 이론은 네 가지 미니 이론 설명을 드렸고 저는 지금 쉬는 시간을 여러 아 내용 자율성 유능성 이거 뭐 관계성의 내용 봐서 뭐야? 아, 내용 봐서 뭐야? 하지 말고, 우리 이거 뭐야? 보충자료. 제가 이제 척도의 구성 요인 갖고 와봤습니다. 하나도 안 어려운 내용인데 내가 이걸 왜 준비했을까? 나도 지금 후회하고 있지만. 자율성.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한다. 내 삶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이 내 생각을 존중해준다. 뭐 이건 약간 자율성이 특이하네. 그죠? 내가 만난 사람들이 내 생각을 존중해준다. 일상생활에서 나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가 없다. 이건 너무 자율성이고. 유능성.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이든지 잘한다 생각한다. 내가 하는 일에서 성취감을 느낀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많다. 관계성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내가 꾸준히 만나온 사람들을 친구라고 생각한다. 나를 꾸준히 만나온 사람들은 나를 좋아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한테 호의적이다. 이런 거 이제 세 가지가 자기결정성 척도의 구성 요인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이 내용들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번 시간은 마감하고요. 아, 맞다.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까먹을까 봐. 79페이지에 대상관계론 있죠? 이 오늘 제가 아까 빡세다는 내용 있잖아요. 빡세다는 내용이 좀 많이 있어서 요 대상관계를 다음 주에 상담으로 넘길게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보고 시간이 되면 대상관계를 할 건데 대상관계 솔직하게 말하면 오늘 할 내용이 머리가 아파요. 그 기대가치론을 할 건데요. 그 머리가 좀 아픕니다.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수업을 하면 덜 아플 수도 있겠죠. 왜냐면 두려움의 기대치가 올라가는데 그것보다 실제로 해보니까 괜찮다라고 하면 뭐 이것도 저의 심리적 전략일 수도 있지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어제 아무리 생각해도 대상관계랑 기대가치론을 오늘 한꺼번에 하면 내 생각엔 절대 두번 다시는 이 내용을 안 봐. 안 보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시간도 되게 많이 들고.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에 다음 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기억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쉬었 다가 가는데 제가 이제 쉬는 시간 동안에 요놈의 이세개 세트를 제가 기출을 찾아 놓을게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연도를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집에 가서 요 자료는 제가 기출을 또 넣어서 선생님한테 메일로 보내드리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오늘 시작할 때왜 복습 안 해?라고 물으실 수 있겠죠. 지난 시간이 뭐였죠? 이상심리입니다. 제 이상심리는 요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걸 빵꾸 뚫게 되면 다 외워야 되거든요. 출제자가 그 ABC 그런 항목 중에 뭐 낼지 사실 몰라요. 그건 내가 신내림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제가 빵꾸 뚫으면 그 빵꾸 뚫은 부분만 공부하실까 봐 그냥 싹다 외우라고 원래 이상심리는 제가 전략상 하지 않습니다. 복습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쉬는 시간 한 10분 가지고 여러분 뭐 인강 보신 분들은 쉬다가
배상 관계는 제가 상담으로 넘기도록 할 거고요. 80페이지에 마르샤의 정체 지위론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좀 이따가 봐요.